재무제표의 종류를 확인해 봤을 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볼 수가 네네. 있는데요.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. 이게.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일단 이름만 들어도 그쵸. 머리가 아픕니다. 대차 대조표, 그쵸. 손익계산서 여기까지는 뭐 이해를 하겠어요. 손익계산서까지. 네.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, 네. 네, 현금흐름표 이해될 것 같고요. 네. 자본변동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일단 이게 우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만한 특징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는 네. 일정 시점이다. 네. 일정 시점에 시점. 네. 그게 네. 돈을 얼마나 벌었냐. 네. 지금 위험은 얼마나 되느냐.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.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, 특징을 제가 좀 써놓은 게, 잉여 이익금의 처분을 어떻게 했냐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실질적으로 돈을 벌은 거예요. 돈을 벌었는데, 그거를 어떻게 뭐 투자자한테 줄 수도 있고요. 뭐, 내부적으로 다음에 쓰려고 모아놓은 네네. 것도 있을 테고요. 그런 걸 다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어떻게 썼냐? 네. 그거를 좀 파악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. 자본변동표 같은 경우는 우리들도 이제 뭐 일정 시점에 돈이 또 많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이제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자본을 얼마나 썼는지 그거를 좀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. 실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두 개만 정확하게 네. 알으면 되는 거고요. 네. 뭐 넘어가 보게 되면서 간단간단하게 넘길 거는 좀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자본변동표는요. 자본변동표 네. 많이 알 필요는 없어요. 많이 알 필요 없는데 왜 끊으셨습니까? 네, 이런 게 있다. 이건 확인을 주셔야죠. 네네네. 그래서 자본변동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우리 뭐 그 학생 여러분 이게 화면이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게 되면 교재를 꼭 참고하시면서 네.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네.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. 네네. 거기에서 이제 뭐 분기마다 혹은 반기마다 연 이렇게 갖고 발표를 하는 부분이었는데요. 기말과 기말에, 그러니까 즉 12월 31일 날 만약에 100억을 네. 넘겼습니다. 네. 1월 1일 날로. 근데 네. 1월 1일에 99억이다. 네.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왜냐면은 31일 하루 만에 그쵸.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. 연말이라고 네. 돈 쓴 것도 아니고 네. 그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네.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말과 기초는 기초에 돈이 똑같아야 된다. 네, 네.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, 여기서는. 네. 아, 자본 변동표는 근데 이게 네. 뭐 달라질 수가 있나요?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? 그 똑같아야죠. 네네. 무조건 네.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. 그러니까 특징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 네. 건데 중간에 세부 사항이 되게 많아요. 근데 네네.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네. 보면은 나오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데서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네네.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